신문지를 갖다가 머리에 돌리지 말고 잘하면 불나. 위험해. 네. 내 같은 거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해요. 머리에 불나요? 불나. 잘못하면 큰일 나. 그렇죠. 그러면 나 얼마나 원망하겠어. 미친년에 저거 잘못했다고 내보고 그러고서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. 네. 이번에는 네. 되게 사람들이 그래도 자주 많이 방문 이거 좀 방문한다 그러면은 좀 되게 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상갓집 많이 가시잖아요. 장례식장이나 많이 들리시잖아요. 혹시 갔다 와서 저는 실제로 겪었거든요. 뭔가 몸이 되게 찌뿌둥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혹시 상갓집 방문 후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이번 네. 저번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네. 나 같은 경우는 소금이잖아요. 네. 준비를 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하얀 봉지에 넣어서 상갓집에 갔다고 난 뒤에 내 몸에다 뿌리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방법. 네.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고춧가루. 네. 고춧가루 갖다가 내 몸에다 뿌리는 거. 머리 뿌리면 안 돼. 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. 머리 뿌리면 안 돼요? 안 돼요. 혹시 몸에다가 이유가 있을까요? 잘못하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. 네. 그렇게 머리는 잘 붙지를 않아요. 옷에나 몸에다가 침투를 해요. 머리 네. 잘 붙지를 않아요. 네. 그러면 역시 고춧가루도 마찬가지로 몸에다가 뿌리고 네. 세 번 탁탁 뿌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. 마지막으로 신문지를 갖다가 네. 태워가지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세 번을 하면 되는 거야. 네. 그렇게 하는 방법 세 가지예요. 사실 궁금한 게 상갓집이나 상갓집 뭐 장례식장 이런 곳들은 정말 귀신이 많아요? 많아요. 많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? 일반인들이 이제 특히 아픈 사람, 몸이 아픈 사람, 그럼 나이가 너무 어린 애기,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, 그리고 또 기문살이 많아. 네.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해, 내 몸에. 네. 응?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. 이런 사람들이 상문 부정살이 많이 붙는다. 얘기해요. 오히려 좀 약한, 허약한 분들한테 많이 붙어요. 많이 귀신이 붙어요. 위험해요, 이런 분들은. 선생님 방금 상문살이라고 하셨는데 상문살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귀신이 내 몸에 붙는다 얘기예요. 네. 그래서 내 몸에 붙어서 그 귀신이 나하고 같이 산다는 게 상문살. 실제로 사례 중에 이제 상갓집 장례식장을 들렀다 와서 몸이 정말 안 좋아지신 분을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신 적 있나요? 많아요. 많구나. 예, 네, 많아요. 오히려 많아요. 그럴 때는 선생님 뭐 따로 비방법이나 아니면은 굿을 통해서 이제 심하게 상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. 네. 어떤 비방법도 안 통하면 굿으로 해야 돼요. 근데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은 비방해도 안 믿겨요. 너무 세게 들어버리면. 그래서 상문 부정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, 사실은. 이 세게 들어온다는 건 그러면은 사실 귀신도 성격이 다 있고 강함이 다 있잖아요. 네, 네. 이 상갓집이나 장례식장 귀신들은 뭔가 조금 더 강한 기운이 더 강한 그런 귀신들이 더 많은 건가요?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. 강하다 그런다면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막 악한 영돌이 네. 붙을 수가 있어요. 억울하게 한직에 자살기나 아니면 내가 주당을 맞아서 죽은 귀신들이 따라붙으면 골치 아파. 그거는 비방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굿으로 조정을 하셔야 하고 떼내야 돼요. 테마하랍니다. 테마도 필요로 하고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갓집이나 상갓집 장례식장 뭐 이런 곳들을 방문한 후에 몸이 정말 되게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은 혹시 만약에 온다면 근데 이 마침 이 영상을 보고 왔대요. 그럼 선생님께서 따로 잘 이제 치료를 해주실 거죠? 예, 상태를 봐서. 이분이 상태가 어느 정도 된 건지 네. 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상물에 주당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몸이 너무 많이 아파 네. 몸이 너무 아프면 뭐 부족으로 하든 테마를 하든 해가지고 안 되면 이분은 굿을 갖다가 좀 하셔야겠어요. 상문 풀이로 들어가야 되겠죠. 그래야지 만이 이 사람이 나중이라도 위험한 상주 개거로 인해서 네. 내가 주당을 받아서 내 목숨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중요한 거 무서운 거예요, 상문살에. 알겠습니다. 벌써 분위기가 좀 숙여내시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